예, 오늘은 2020년에는 또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투자 관점이나 시야에 있어서 한 가지 조언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모시고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뭐 내년도 얘기하기 전에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지 않습니까? 뭐 그, 매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국내외 그러면 시장 좀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2019년만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던 시장이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일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었고 또 일본하고 한국도 있었고 네. 또 저기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에 또 역전이 생겼고 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은 계속 미국 시장은 그 기록을 깨고 있죠. 어저께도 네. 기록을 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맞추기가 그런 네. 걸 많이 깨닫게 된 한 해였다고 생각해요. 참 변동성도 많았고 특별히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굵직한 불확실성이나 이슈들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었던 때도 있었고 우리 시장이 뭐 그랬었던 2019년이 아니었나 싶은데 2020년은 어떨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재테크는 내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까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 측에서 계속 좀 강력한 규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 쪽으로 옮겨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는 매력보다 주식이 주는 매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한 70,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건데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간다는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한국이 너무 지금 심각하게 부동산 비중이 높죠. 네. 사실 학습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어쨌거나 돈은 벌어 집값은 오를 거야라는 막연한 그 기대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요. 예.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그래서 30년 동안 1982년부터 100, 이건 저기 그 제 그 얘기하는 게 그냥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건데요. 예. 만약에 1982년 말에 100만 원을 투자했던 경우에 지금 얼마가 됐을까? 주식을 보니까 2,893만 원이에요. 네. 채권이 1,700만 원이고요. 예금이 877만 원, 부동산이 5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착시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기다려 보니까 주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간단한 비밀을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 투자는 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큰 수익은 못 얻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자주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예. 당연히 오래 갖고 있는데 뭐 10년도 기다리고 그렇죠. 근데 주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훨씬 더 많이 벌었죠. 결과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도 할 수 없죠. 주식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던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 여기서 고민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 주식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좀 간접적인 성격으로 펀드 혹은 ETF에 투자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펀드가 좋으냐 주식이 좋으냐 다 아시다시피 주식은 분산 투자해야 되고요. 그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 원도 좋고 5천 원도 좋고 해야 되는 건데 굳이 나는 ETF만 하겠다. 나는 개별 종목만 하겠다. 그럴 필요 없죠. 펀드도 하고 또 주식도 하고 예. 또 ETF도 하고 그거는 어느 한쪽이 꼭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장단점이 있죠. 예. 직접 주식을 사는 거는 분산 투자하기가 힘들죠. 하루에 만 원씩. 뭐 그러니까 저는
밥 먹듯이 주식을 투자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만 원 생겼으니까 오늘 만 원어치 주식 사고. 근데 주식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펀드 하겠죠. 네. 또 ETF도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20년, 30년 갖고 있다 보면 그게 돈이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원이 3천만 원 되잖아요. 근데 더 크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만약에 개별 종목에 아니면 펀드가 더 그 수익이 좋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 굳이 선을 그어서 할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예, 나름대로 예, 의미로. 예, 예. 멀리 갈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개인 투자자도 나름대로 비중 조절로 헤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해지하기는 힘들죠. 예, 이거는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 롱, 그러니까 즉, 숏을 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매라 그러죠. 아, 제 뜻은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직접이냐 아니면 펀드냐에 따라서 위험도나 아니면 뭐 수익률 측면에서 뭐 시장 변동성에 그렇죠. 예, 대비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어떤 특정 직업인데 내가 그 직업 안에 있는 회사들이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그렇죠. 직접 투자가 유리하겠죠. 예. 펀드 매니저가 더 그러겠죠. 지식이 많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난 이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분산 투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하루에 만 원, 이만 원 술 먹을 돈을 술 먹지 말고 커피 먹을 돈을 안 마시고 그러한 돈을 모아서 그냥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투자는 오랫동안 예. 기다리는 거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다음 단계 질문을 드려보자면 직접 투자를 하든 뭐 펀드를 하든 ETF를 하든 어쨌거나 어떤 업종군이 잘 될까라는 최소한의 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에 대표님의 뷰는 어떻습니까? 2020년은 모르겠고요. 앞으로 5년, 10년은 알 것 같아요. 전부 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일, 그러니까 어떤 인더스트리가 어떤 업종이 내년에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옛날에는 전자 뭐 이런 거였다고 예. 치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특히 한국 시장은 내가 봤을 때 한국의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산업이 더 잘 될 건가? 전 서비스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전기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예. 텔레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돈, 그게 이제 바이오도 중요하죠. 근데 헬스케어, 그쪽에 저는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뭐 IT야 뭐 계속해서 그렇죠. 주요 예. 주도 산업 반도체, 뭐 반도체 주변 이런 데가 결국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글쎄요, 이건 뭐 개별 종목으로 여쭤보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한 전문가에게 좀 인상 깊은 얘기를 들어서 결국 나중에 뭐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는 물론 삼성전자 지금도 잘 나가지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이름이 없는 기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카카오는 누구도 몰랐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서비스 업종,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거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에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은지 게임도 거기서 나왔고 뭐 아마존도 결국 인터넷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이 비슷한 거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헬스케어 쪽에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사람이 오래 사는 거는 무지무지 비즈니스가 그 오퍼튜니티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인구 구조도 변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헬스케어, 바이오 그쪽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서비스와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예, 예. 이쪽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최소 대표님은 한 최소 5년에서 10년, 20년 막 그렇게 장기 투자로 아니요. 주식은요. 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네. 주식은 사람들은 주식을 매입하자마자 언제 팔 거를 걱정을 해요. 예.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주식은 사서 기다리면 그 부가가치가 커지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파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30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큰 시가총이 돼 있을까에 거기 흥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0% 20%에 파는 거를 걱정을 해요. 네.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예. 그거는 도박장에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파는 거는 예외예요. 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뀐 거죠. 내가 틀렸거나 예. 아니면 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된 거고 아니면 경쟁자가 정말로 센 경쟁력이 나타났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게 나왔을 때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주식은요 자식한테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시청자분들에게 방금 드리고 싶었던 그 유의 말씀이 워낙 제약,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으로는 사실 안타깝지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대표님의 시각을 들으려면 기본 베이스는 장기 투자 혹은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니 예, 모든 주식은 그런 거예요. 들으려고 했고 네. 뭐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주식은 네. 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또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 뭐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단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다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한국은 죄송하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요. 단타를. 네. 그러니까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고 자꾸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여주고 펀더멘트라고 전혀 관계없는데 샀다 팔았다는 걸 당연히 주식 투자는 샀다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그거는 예외 조항이에요. 샀다 팔았다도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왜냐하면 우리가 도박장에서 돈 못 버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장을 떠나게 되죠. 아, 나는 주식이 안 좋아. 그게 아니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 회사의 오너십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오너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예.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주식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지 아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네네. 근데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 처음부터 틀린 걸 하는 거죠. 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 5년, 10년 후에는 굉장히 크게 될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근데 오늘 내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는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예. 아까 2019년에 막 올랐다 내렸다 했잖아요. 네. 가만히 있었으면 벌었죠. 예,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네. 그러죠. 저도 사실 조니 대표님의 뭐 직접 강의도 듣기도 하고 뭐 TV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은 참 인상 깊은 것 중에 또 하나를 여쭤보자면 주식 같은 경우에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고 또 오늘도 얘기하셨지만 아이들에게도 좀 가르쳐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투자 상품 중에서 주식은 약간 위험 상품으로 분류는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건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주식을 어떻게 보는 게 틀리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는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기업에 지분을 취득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애를 그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생각하면 아이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이 엄청나게 틀린 시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지분을 우리 아이한테 선물했는데 그 아이가 10살이 됐는데 그 아이가 30살 돼서 20년 기다렸더니 그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더라. 그럼 우리 아이의 재산도 커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저희가 메리츠에서 이거 선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죠. 아이들한테 예. 물건을 사주지 말고 특히 크리스마스 같은데 펀드나 주식을 사줘라. 그게 미국의 유태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돈이 어떻게 일하는 건지 주식이 뭔지 이걸 절대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 왜 주식 투자하는 게 위험하지 않는 게 위험하다고 그랬냐면요.
내가 몸만 갖고 부를 창출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네. 월급만 모아서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자본과 노동을 같이 일하면 내가 노동도 하지만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벌은 거의 일정 부분을 자본을 통해서 일하게 되면 내가 이 다음에 은퇴했을 때 그동안 자본이 일한 게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예. 그걸로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한 살에 투자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했고, 그죠? 예. 그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걸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돼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에 대해서 어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이들이 뭐 직접 찾아서 하기는 힘들 테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에게도 그러면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들도 금융 교육을 받아야죠. 먼저 받고. 예, 예.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돈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먹으면서 아이한테 야 삼성전자가 요새 반도체가 빠졌대는데 그 주식에 빠졌대는데 그 무슨 의미지? 그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경제가 돌아가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한다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거를 한국은 절대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사교육 쓰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아이하고 주식 얘기를 해라. 그러면 온 가족이 부자가 될 텐데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네,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도 효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반응이 좋습니까? 저기 특히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 100년 전에 그런 운동이 있었고 근데 한국도 저희가 그걸 하는데 처음에는 잘 그 실감을 안 느끼시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분이 전화가 오시고 하루에 거의 몇백 통이 저희한테 와요. 우리 네. 아이들한테 금융교육 시키고 싶다고 해서 너무너무 흥분되죠. 아, 드디어 결실을 보는구나. 어찌 보면 부모들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조금씩 인식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또 함께 당연하죠.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 예. 돈이 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육체로 일하는 것만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참 긍정적인 선순환이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서 2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우리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좀 노골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다 부자 될 수 있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돼야 된다. 그 커피 사 먹는 돈을 투자해라.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만 원, 오천 원. 지금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크레딧 카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저는 자동차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들었던 조언들을 잘 새겨 듣고 또 이제 실천하는 일만 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